왜 경례를 하고 계신가요, 아저씨? 정상적으로 1차로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천천히 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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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안 아프실 텐데? 아이고 네 아이고 조금 좀 좀 개면쳤겠죠?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그랬냐면요 신호 바뀌었어요. 오 요놈 봐라 요놈 요놈 요거 신호 위반해서 왔어요. 요걸 잡으려고 탭 트는데 깜빡이 없이 트니까 블박차가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발견했어요. 저거 잡으러 가는 순간 예 늦었지요. 몇 대 몇입니까? 1번 100대0이다 2번 100대0 아니다. 네 열심히 일하시다가 문개구로님 아이고 아이고 카레빵님 헐 안 다치셨습니까? 조금 아플 거예요. 100대0 아니다라는 의견들이 있네요. 네 태민님 3번은 없어요. 강희철님 게임TV님은 100대0 아니라고요? 왜 100대0 아닐까요? 생마늘님 왜 100대0 아닐까요? 아 공무수행 중이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라서 저 사람 놓치면 안 되니까 저 사람 놓치는 것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차 사고 난 것하고 그 정도로 긴급합니까? 원래요 긴급자동차는 긴급함을 알려야 됩니다. 경강도 켜고 여기는 경강도 여기 달려있잖아요. 여기 달려있잖아요. 뱅글뱅글 돌리면서 해야 돼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훈련하는데 맨날 그 앵앵 하려면 시끄러 죽겠어요. 불도 안 돼, 왜 그래? 그러니까 소방차 훈련할 때는 그냥 민원 들어올 거 안 해요. 또 경찰들이 범죄 예방 및 단속을 해서 할 때는 그때 오다가 딱 보고 위반하는 사람들 평생 맨날 위반하는데 소리 들리네 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 암행 순찰차가 그래서 안 키고 다니다가 딱 단속되면 딱 키고 몇 도 차 자 암행 순찰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예방 범죄 단속을 할 때는 긴급자동차 경찰차가 뱅글뱅글 안 돌리고 앵앵 소리 안 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나 긴급자동차가 긴급하게 지금 긴급하게 출동할 거예요.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중앙선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신호를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됩니다. 지금 저 잡으러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저한테 그렇게 커다란 민폐를 끼치면서 그렇게 돌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 차 잘 달리잖아요. 보세요. 이거 BMW 엄청 잘 달려요. 아이고 그 차 요 차 지나가봤죠 요거.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여기에 요 차 한번 보고 보내고서 쫓아가도 금방 쫓아갈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급하셨어요? 아저씨 왜 그렇게 급하셨어요? 아저씨가 깜빡이를 켰으면 제가 조심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저씨가 엥 하면서 제가 섰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단속할 것만 생각하셨지 뒤에 차가 오는 거 생각 못하셨잖아요. 만약에 아저씨가 여기에 계셨으면은 이거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계셨잖아요. 그 차가 오고 있는데 나는 어쩌라고요? 나는 어떡합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불박치 사람도 없지요. 당연히 100대0이죠. 근데 상대 보험사에서 100대0을 인정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된 사건이에요. 2019년 12월 16일 거를 3월 초에 경찰에 접수했답니다. 왜 접수했을까요? 100대0을 인정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굳이 신고하고 싶지 않았는데 상대 측 보험사에서 90대 10이래요. 90대 10 내가 빠른 것도 아니고요. 좌회전하기 위해서 시속 20km 이내로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미치겠어요. 제게 과실인가요? 내게도 과실이 있었다면
사실 없죠. 그런데 상대가 백대응을 인정 안 해서 경찰이 신고한 건 상대가 백대응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경찰 100%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경찰관한테 벌점 부과할까요? 안 할까요? 벌점과 범칙금. 긴급의 시급성. 한번 또 찾아보죠. 도로교통법 158조의 2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158조 2. 형의 감면. 긴급 자동차가 첫째 소방차, 구급차, 혈액운반차죠. 그 다음에 경찰차. 요 네 가지만 됩니다. 요 네 가지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긴급한 용도, 수사, 단속,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그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해서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감면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예요. 물론 이번 사고는 처벌은 안 받습니다. 공소권 없음이에요. 지금 이런 상태 만약에 신호위반이나 또는 중앙선 침범의 사고 났다 그러면 그럴 때 일단 중앙선 침범 사고고요. 그리고 신호위반 사고입니다. 그러다 누가 죽으면 합의해야 돼요. 범인 저기 신호위반한 차 잡아봤자 벌점 10점에 범칙금 6만원이에요. 범칙금 6만원 매기기 위해서 그거 잡으러 갔다가 정상적으로 오는 차랑 부딪혀서 사람 죽으면 그게 그렇게 시급합니까? 그렇게 불가피합니까? 안 깎아줘요. 사람 죽으면 의학이에요, 의학. 잘해봤자 집행유예죠. 아주 잘하면 혹시 진짜 너무 그동안에 진짜 대통령 표창도 받고 진짜 국가로 해서 헌신하고 경찰에서 없어서는 안 된 사람이고 그러면 잘하면 벌금형 되겠죠. 감경하거나 면제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사고는 신호위반 사고 아니고요.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닙니다. 어차피 종합범 처리를 끝나요. 그럼 남는 거는 벌점, 범칙금 부과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경찰관이 그 뭐 저 일하다 그런 거니까 그거 뭐 벌점하고 범칙까지 부과할 거 있겠어? 그래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부과 안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과연 저게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었느냐? 진짜 긴급 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어차피 좀 있으면 그 쫓아가서 잡을 수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급하게 안 하고 옆에 한번 착 숄더 체크 한번 하고 그리고 차 지나간 데 가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시급하고 그렇게 불가피했느냐. 그래서 저 경찰관한테 벌점하고 범칙금 부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런 얌체차 아까 슉 지나간 차 그 차가 앞으로 진짜 큰 사고 낼 수 있죠. 네, 큰 사고 낼 그런 거 미리 싹을 잘라야죠.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너 앞으로 그러지 마. 너 이렇게 암행으로 잡고 암행으로 잡을 수도 있어. 아차 이 차는 그냥 야 이거 6만 원 건졌네. 그러나 단속할 때도요. 아니 내가 50cc 같은 못 쫓아가요. 하지만 저 이거 BMW잖아요. 전국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교통경찰 여러분, 단속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안전을 첫 번째. 안전은 나의 안전, 그리고 지금처럼 불법차의 안전.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